제가 20세기에는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이었는데 21세기에는 설교자의 신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됩니다. 광나루 선지동산에 오기까지 한 세기가 넘게 걸렸네요. 그러다 보니 오늘 저는 좀 익숙하지만 그래도 낯설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알려진 미국의 멜란드 선교사는 남미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 선교하면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네 번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 주민인 폴리오 인디오들은 처음에 이 멜란드 선교사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들을 무기로 또 창으로 괴롭혔던 허다한 백인들을 부르는 증오에 찬 그러한 명칭이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외에 멜란드 선교사는 의료봉사로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며 병을 치료하는 등 헌신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부르는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후에 인디오의 언어를 배워서 10년 뒤에는 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유창한 말을 구사하게 되었고 생활도 그들의 풍습대로 살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멜란드 선교사를 백인 인디오라고 불러주었답니다. 즉 우리와 같은 세상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부상당한 이 인디오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는데 그를 보고 인디오들이 인디오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리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이 멜란드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즉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Man of God,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그날 최고로 잘한 선수를 뽑아서 상을 줄 때 Man of the Match라는 상을 주지 않습니까?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라는 것은 마치 Man of Match와 같다라는 것이죠. 즉 그날 경기 최고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즉 Man of God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은요 단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지극히 고귀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도 들어본 지 않은, 자신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최고 호칭을 불러서 디모데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으며 또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귀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장신대 재학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아들이 학부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저에게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한
그 너무도 소중한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 목회자가 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가 되는 것, 이런 정말 귀중하고 복된 동역자가 될 터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이야, 그리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완전 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엄지손가락 올리시고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사는 어떤 부부가 결혼 50주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결혼을 해서 5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을까? 아마 우리 목사님들 앞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목사이지만 한 번도 안 싸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부부가 살아서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는 그래서 기자가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50년 동안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들은 시골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는 거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노새 한 마리를 타고 각각 타고서는 신혼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아내가 탄 노새가 자꾸 말썽을 피우더랍니다. 가다서다 가다서다 계속 그러더니 결국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안 가고 속을 썩이니까 아내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노새에서 내리더니 노새를 향해서 그러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는 다시 노새를 타고 가는데 이 노새가 또 가다가 서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내리더니 노새를 보고는 이것이 두 번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타고 얼마쯤 가다가 또 노새가 안 가고 버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내리더니 갑자기 권총을 꺼내들고는 그 노새를 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신혼여행 가는데 그것도 말 못하는 짐승을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가만히 보더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용히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억압 가운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 자원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괜히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피할 것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다른 교훈, 즉 이단을 따르는 것을 피하고 교만한 것을 피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난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한 자와 다투는 것, 돈을 사랑하고 먹고 입는 것에 관한 관심,
이런 것들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디모데는 이런 것들을 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도망하다, 멀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의도적으로 자기로부터 범죄케 만드는 것을 멀리 피해서 도망을 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따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그는 열심히 따랐다라는 것이, 여기서 따르다는 말도 스스로 쫓아가다, 갈망하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갈망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와 경건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더러운 옷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세탁된 깨끗한 옷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건이라는 말은 구원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경건과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세탁한 깨끗한 옷을 입게 돼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피할 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피할 것은 피하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피할 것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죄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죄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금방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변론하거나 언쟁을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분쟁과 투기와 비방하지 말고 악한 생각 말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로 죄짓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피해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가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민교 선교사인데요, 원불교에서 태어나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원불교의 전파자였습니다. 원불교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원불교도를 힘써 전했는데 틈만 나면 그는 소록도에 가서 예수 믿는 한센 병자들에게 이 부처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1988년 3월 2일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날도 소록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외는데 그날따라 연불은 안 나오고 이상한 노래가락만 나오더라는 것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자꾸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일까 궁금하던 차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 화장터에서 들었던 그러한 노랫가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것이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이 소록도에 와서 한센병 기독교인들이 부르던 찬송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가 계속해서 자기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탁을 내려놓고는 그 바닥을 뒹굴면서 이 노래가 계속 부르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저들에게 부처를 전하려고 했는데 한센병에 걸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기에 자기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농아인들 축구 아이 팀을 모아가지고 선수로 훈련을 시키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이 오늘 본문 12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영생을 취하기에 애쓰는 사람, 특히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신 후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그 많은 대학을 놔두고 왜 선지동산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동산에서 잘 훈련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